자, 스카이림, 엘더 스크롤 5 스카이림 이어서 가야죠. 1부에 디비니티하고 2부에 포탈을 했는데 지금 했어요. 30분 만에, 30분 조금 넘어서 엔딩을 다 봐버렸기 때문에 마감이 됐고요. 오늘은 엘더 스크롤 5 스카이림 저 3부가 됐네? 3부 스카이림 하겠습니다. 저번에 스카이림 이제 은신으로 갈아탔고요. 은신으로 갈아탄 게 은신 파괴로 갈아탔죠. 자꾸 막 할래 방송. 죽었어 다. 그렇지. 가만히 있어. 나대지 말고 가만히 있으세요. 야, 한 게 없잖아 내가 이러면은. 아, 야 뭐야? 잠깐만 진정해. 너무 하는 거 없는 거. 야, 말보다 하는 게 없는데 얘네가? 만화를 이제 회복해 시켜줄 만한 마법이 필요하. 어차피 암살은 죽거나 죽이거나 둘 중 하나니까 회복해 줄 만한 게 필요해. 어? 야, 왜 이래 진짜? 깜짝이야. 야! 그렇지. 맞은 거 치고는 별 볼 일 없구나. 잠깐만. 야, 잠깐만. 왜 이렇게 촉도 못 쓰지? 아, 뭔가 이상한데. 야, 잠깐만. 아, 모드 설정이 아니라 노멀로 해놓은 거 맞지? 어. 그만해. 그렇게 세네, 씨. 그렇지. 야, 강하다. 저 어딨길래 이렇게 피터지게 싸우냐? 약간 다야? 야, 이런 것도 못 이기면 안 돼. 나 전쟁 퀘스트 해야 된다고. 어? 정신 좀 차려봐. 카르요, 니가 캐리 해야 돼. 니 레벨이 지금 몇인데? 내가 세져야 되잖아, 이러면. 안 돼.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성장기라고. 전쟁 퀘스트 하기 전에 한번 말아 올려야 되나 한번? 템포를? 가자 그럼. 어딨냐? 다 테스트 했지? 불안한데 이거. 들어가면 센 건 확실한데 명중률이 현미거든요? 제대로 좀 하자. 아, 위험해 위험해.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게임이 아니야. 말이 몸으로 막은 거니? 아니지. 좋아. 어딨어? 아! 여기다, 요 놈아! 이 근접 마법이다. 너무 현란한데? 자, 진정해. 아, 야, 뭐 하냐? 진정해. 야, 진정해. 야, 저건 안 돼. 번개는 안 돼, 번개는. 못 피해. 번개를 피할 순 없지. 그렇지. 보여줘. 민드치어의 힘 보여줘. 잘 싸우는데 무난하게. 딜은 내가 더 센데. 아, 야. 여기 걸리는 게 어딨니? 어? 이거 어딨어? 야, 말이 캐리한다? 말은 내 동료 판정에
계산에 안 넣어놨었는데. 어디 보자. 아, 45레벨은 찍어야겠지. 양심 있으니까 나도. 데미지 쪽으로 찍어야지. 그을린 되지. 분화지대까지 찍는 게 딱인 것 같고, 다음 거지. 이제 찍을 만한 것 기술력도 되고. 겸시 모드로 퍽을 하나 사는 걸 목표로 잡자. 4만이니까 잡다 보면 언젠가는 먹게 되지 않겠어? 지금 암살로 잡았거든요, 컨셉을. 이렇게 여러 명이 싸우는 거에 많이 약하기 때문에 전쟁 퀘스트 하려면은 미리 좀 틀을 잡아놔야겠어. 너무 허접해. 허접이고 나버리고 적이 없는데? 다 죽으셨어요? 깬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적이 있다고? 드래곤만 있는 거 아니지? 제발 드래곤 밥이었어 다? 존경받는 애안 돼. 존경받는 분은 안 돼. 올라갔지? 다시 날아오를 텐데. 오를 때 걸고 쏘자. 그치. 오를 때 걸고. 뭐야, 돌아간다고? 어차피 여기 오게 돼 있잖아. 오다가 어떻게 튕김질이야. 내려오세요. 내려와. 아, 저 여기밖에 갈 데 없어. 이리 와. 여기서 갈 데 있는 사람처럼 그래. 잡는 건 확신. 아, 야, 아, 조짐이 안 좋다. 조짐이 안 좋아. 내일은 마블이나 해야겠다. 마블 새로운 모드 깔아서 뭐 할 거 없나? 최신이며 최고인 모드 없어? 배널로드 나온다고 하긴 했는데 올해도 안 나올 것 같은데? 맨날 나온다고 그러고 안 나왔잖아. 무산되는 거 아닐까? 내 생각에 최적화가 안 됐어. 아니면 걔네들이 만들어 놓고 2080 나올 때까지 기다린 걸지도 모르겠다. 저거 맞으면은 저 훅가거든요? 내려오렴. 갈 생각 하지 마. 아, 글로 갔네, 또 재수없게, 진짜. 잠깐. 어우씨. 뒤져요? 나대지 마세요. 보세요. 거기 앉을 거야? 가성비 생각하면은 한시 쏘는 게 낫겠지? 얌전하네 저렇게. 내려와. 변환이 필요해 지금. 야, 이거 데미지 괜찮다. 분화지대 찍을만한데? 분화지대? 드래곤 몸체가 저렇게 큰데 도트 들어가는 거 보면은 그냥 맞으면 무조건 발밑에 생성돼. 맞는 시점에서 화염구 투사체를 기점으로 생성되는 게 아니라 맞은 놈을 기점으로 생성돼. 맞은 놈 발밑에 그냥 나와. 개꿀이야. 또 건너가는 척 한다. 갈 데도 없으면서. 어? 따끈하지? 물속에서도 맞는 부분이.
어? 얘 어디 갔냐, 카리오? 죽은 거 아니지? 나 카리오 죽을 위치에서 안 때렸어, 한 번도. 설마 도트 때문에 에센셜 걸린 상태 죽었다던가, 뭐, 말과. 야! 야! 여기 있었구나. 야, 이제 저것 때문에 회복 안 되는데, 이러면? 빨리 와봐, 카리오. 어딨어? 너 어디 갔냐? 이 뭐하냐, 어디서? 이상한 놈이네. 카리오! 내비게이션 하나 달아줄까? 아, 이거, 씨. 모드 하나 깔아야 되나? 야, 선딜 없이 오지 말라니까. 어, 야, 선딜도 안 잡아, 이제? 지, 맘대로야, 어? 맘대로야, 다, 모든 게. 못날 때가 됐어. 어? 이게 드래곤 잡는 딱 느낌이지. 이렇게 잡는 게 맞지. 뜨겁잖아요. 아, 저항력 40%라 그런지 별로 안 다네. 어, 이것보다 더 달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저항이 깡패긴 한가? 생각보다 더 많이 안 단다. 어, 내가 아까 맞았을 때단거 생각하면은 살아도 이상할 거 없는데. 어, 야, 잠깐만요. 어, 너무 한거 아닙니까? 너무 뜨끈하잖아요. 어, 선딜 없어 이제 진짜. 그냥 맞추는 거는 경직이랑 퍽 찍어서 회복이 되는 거안 찍었나지? 야, 잠깐만. 나 그냥 여기서 쉴래. 야, 카리오 어디 갔어? 카리오! 고양이 어디 갔니? 나비 어디 갔어? 나비야. 나비 쐈지, 지금. 나비 쏜 거지, 지금. 나한테 안 왔으니까. 나비가 밑에 있다는 거네, 그럼. 어? 아, 저기 있었니? 어, 야, 아, 이거 맞는다고? 그럼 나비가 저기 있었는데 죽은 거 아니, 아, 여기 있네. 아, 이게. 뭐하냐, 빨리 싸워라. 워메. 살벌한 거. 어구 잘 끌어라. 불러올게. 그냥 화숨이나 쓰자. 야, 깨알들 좋아, 개미들. 안 아프냐? 풀불에서 다쳐 맞았네, 저거. 야, 무식한 놈, 저거. 내건 맞고, 니건나안 맞고. 이게. 용원 싸움이여, 이 미개한 도마뱀 녀석. 안 들어오지? 두 번은 안 돼, 사기꾼아. 어? 대체 내 도트가 네 화살 한 발보다 세다야. 야, 정냄이 확 떨어지네 이제. 열심히 싸워봐. 아, 진짜 바깥 못할 거야 자꾸. 너 거기서 이따 말려서 죽으면은 내가 뭐가 되니? 어? 너 나와 차라리 그냥. 졸라 무섭네. 그래, 윈드시로 때리고 있지.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지. 그렇지. 정신 못 차리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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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라고 준 거란 말이야. 아, 병신. 우야냐, 저거. 안 돼요. 비빌 걸 비비세요. 죽은 거 아니지? 아, 죽은 줄 알았잖아. 너가 죽은 척하게 해가지고 내가. 위험한데, 위치가? 너 지금 버티냐? 야, 어떻게 버틴 거냐? 너가 버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는데, 확실하게.
불대 불이다. 괜찮니? 어이야. 너무 막 퍼주는 거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야. 이러지 마. 아, 재미 없어진다고 좋은 거 주면은, 게임. 안 좋은 게 있어야 파밍하는 재미가 있단 말이야. 나 이런 거 받은 순간부터 이번 회차는 끝이야. 파밍에 재미가 없어진다고. 아, 진짜. 역겹네, 진짜. 아, 야! 글로우 바꿔. 아, 바꿔주기 싫어. 이 룩으로 입을 거야, 그냥. 어차피 저 한 손 상승 먹히지도 않거든요, 팔로워한테는. 그냥 가, 그냥 갑니다. 아, 이거. 아, 왜 저런 걸 주고 그래. 기분 팍 상하게. 저도 지랄이네. 어. 아, 저거 주니까 파밍 맛이 사라졌잖아, 파밍의 맛이. 데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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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별게 다 있네. 이 정도로 봐주겠네. 감사히 여기도록. 빨리 오리러 가자. 파괴 찍을 때마다 세지거든요? 오디네이터는 파괴 찍을 때마다 세집니다. 숙련도 오를 때마다 세져요. 이제 바닐라는 소비량만 감소하는데 얘는 세져요. 퍽을 찍어서. 자는 사람은 보면은 최면 걸라 그러지, 노예로 만들라 그러지. 아주 못돼 처먹었어. 응? 악당 나셨어, 악당. 체력 300인데도 이렇게 녹은 거야? 야, 믿을 수가 없다, 야. 뜨거움과 차가움으로 달래드리겠습니다. 차가움과 뜨거움으로. 감사하고요. 다음 티어 마법은 안 배웁니다. 소비량이 비싸니까. 달인 마법 쿨을 좀 없애고 데미지를 늘려줬으면 좋겠어. 너무 쓰기가 거시기해. 아, 지금 많이 애매한데 이러면. 회복폭 쪽에서 회복에서 매지카 회복이 있거든요. 바닐라 있는데 여기 있니? 기억이 안 나. 당이 너무 사기니까 회복할 때 만원은 회복 안 되겠지? 무한 회복이니까. 없어, 없어, 없어. 매직과 회복폭은 없고. 이거 이거 좀 힘든데 그러면? 바닐라라서 지금 삼신기 없는. 근데 글린 대지 해야지. 아, 자꾸 디비니티에서 불 때문에 고통받아서 그런지 불 찍을 때마다 기분이 묘하다. 나도 막 타죽을 것 같은 느낌이. 다른 게임 병행하니까 이게 문제야. 드래곤이라도 좀 잡으면서 경치 빨아야 되는데. 2만... 안녕하세요? 2만 3천이었으니까 존경받는 용정도 죽이면 2만원 정도 주는 거네? 나는 조용한데 동료가 중갑이라서 걸리나 보다. 아... 컨셉이요? 아, 설명하면 좀 복잡한데.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카지수로 하라 그래서 카지수로. 뭐야 이거? 시민들에게 거기는 시비 걸지 말라고. 카지수로 하라 그래서 카지 암살자로 해서 단검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환영 마법이랑 은신하고 뭐 단검으로 막 배구 이렇게 했는데 이제 캐스트 모드를 깔았거든요. 전쟁 모드를 깔아, 대전쟁을 해서 이제 스카이림을 정복하는 모드를 깔았는데 거기서 이제 암살을 하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암살을 하면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적들의 이 스펙 같은 것도 이제 스펙 같은 것도 이제 헷갈릴 때가 있고 단검으로 베버리면 어느 정도 강한지 약간 감이 안 오니까 봤더니 이제 은신 쪽에 파괴가 있더라고요. 멋있어. 은신 쪽에서 이제 보시면 이제 은신하고 파괴마법을 사용하면은 강력해진다가 있고 원래 이제 다크브라더호드 쪽에도 있거든요. 은신하면 이제 파괴마법 쪽에서 뭐 도적인 걸로 하죠. 도적도 마법 쓰니까 걔 쓰잖아요. 할아버지 쓰잖아요. 도적 거기에 그분 어딨어? 파괴 뭐 피부 보호막 그런 거 뭐 다 쓰는 사람 없어요. 이 할아버지 쓰잖아요. 그렉스 할아버지. 돈 생겼네 할아버지. 뭐 불성에 넣어줬나 봐. 뭐 그러니까 사실 이게 더 도적같이 도적인 거죠 뭐. 아 그런 걸로 가자. 어이구 좋은 거 주네. 여기들 다 안 잡았나? 뭐 리젠 된 거 아닐 거 아니야. 코앞에 있어. 진짜 보러 온 건가? 임페리얼 사라지지 않나? 황제 죽으면은? 모르겠다. 아 오늘 너무 스카이림을 할 예정이 없었거든요 저는. 이제 포탈라이츠가 엔딩 40분 만에 끝나버려서 너무 쉽게 끝났어. 할로윈 킹 너무 약했어. 다크 소울이나 할까? 약간 이제 너무 막 발더스도 그렇고 턴제 게임 같은 거 했더니 손맛 있는 게임이 좀 땡기네. 오랜만에 다크 소울이나 해야겠다 그럼. 자꾸 은신하는 거 까먹는다. 아, 묘하네. 이대로 그냥 전쟁 캐스트 해야겠다. 어떻게 장비를 바꾸기는 조금 거시기 하고. 이거 마음에 드는데 지금 뭐가 어울릴 것 같아 전쟁 캐스트 하면은. 아 너무 시커멓다 근데. 야 체력과 지구력 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일단 퍼까지는 전쟁 캐스트 하면서 충분히 낫겠지? 아 미군 가서 일단 적이 있다고. 아 식인물고기인가 보다. 아 식인물고기가 제일 불편. 난 식인물고기한테 죽어본 적도 없는데 식인물고기는 맨날 대기만 방해해.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어딨어? 아 허리야. 돈 정산해서 화술도 찍고 해야겠네. 아 리젠 모드 안 넣었습니다. 모두 넣다 뺐다 한 게 많아서 거의 다 빠졌어요. 조금만 더 받아가고 싶은데 경험치 한 3만만. 어딨어? 3만만 받아가면 딱 깔끔하게 갈 것 같은데. 오, 괜찮은데 데미지? 이렇게 보면 더 센 것 같단 말이야.
이거는 너무 못 맞췄을 때 충격이 크겠다. 이거 맞추면 죽는데 못 맞추면 사니까. 아, 위험한데, 이거? 신중하게 해야겠어. 붙어서 쏘자, 그냥. 스키버냐? 돌멩인 줄 알았다, 야. 디엘시로 가서 검은 책으로 마법 책을 해서 소비량을 감소시킬까? 그렇게 해야지 좀 효율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4 정도 40이죠? 지금 파괴가 아마 26이야? 왜 이렇게 줄어들었어? 26이라고? 왜? 10발은 쓸수 있네? 여기서 줄이면은 10% 하고. 아, 근데 저줄 필요 없겠다. 숙련도로 그냥 내리면 되겠다. 어, 이 정도면은 뭐 많이 줄었네. 불안하다. 전쟁 캐스터 어떻게 될지. 아, 어떻게 그 사이로 빠져나가 말이 돼 그게? 아니, 어이가 없네. 아, 씨. 아, 이게 맞는데. 아, 너무 느려. 처체가 너무 느려. 그것보다 더 느린 것 같아. 아크 활보다. 깔끔하구만. 거의 없냐? 개밖에 없냐, 여기는. 아, 걔는 경험치 안 준다고. 거인이 필요해, 거인이. 너무 혹은 거 아니냐? 벌을 나오지도 않는데? 벌이 들어있어. 나와봐. 야, 벌들 너무 무력한 거 아니야? 아, 실망인데? 아, 돌아와서 한 바퀴? 아, 가자. 그만, 시간 그만 끌고. 너무 게임 막 하는데. 아, 난 포탈라이즈 그렇게 쉽게 끝날 줄 몰랐지. 너무 이룬 게 없는 것 같아, 무슨 게임이. 어, 그 기승전결이 없고 그냥 똑같아. 어, 다음 거 진행하면은, 어, 비슷한 방식으로 또 아이템 모아서 또 다음 거 진행하고, 작업이야, 작업. 게임이 아니라. 실망했어. 엔딩까지 그렇게 밋밋할 줄 몰랐어. 디우어성. 아, 이성 이름이 디우어성이었군요. 대충 들어갔던지라. 야, 너 기억력 되게 좋다. 어떻게 그런 거 기억하고 있냐? Hadvar's alive. I hope that's true. He's a damn good soldier. 헤드 뭐 탈영했는데 내가 집어넣은 건가? Can't exactly confirm your story. In the meantime, why don't you have a chat with Legat? 버그 없어진 걸로 아는데 S번 버그도 풀렸으니까 울프릭 버그도 풀렸겠죠? 하지만 그냥 제국하겠습니다. 아무 쪽이나 그냥 상관없는 거야? 정복하는 거? 그럼 제국하면 되겠지 뭐. 몰라, 해보면 알겠지 뭐. 내가 법사하고 동료가 전사인 경우가 있다니, 세상에. 전사로 키울걸, 암살자에서. 근데 오히려 암살자에서 전사로 키우는 게더 쓸모없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나는 마음에 드니까 뭐. 전사 같잖아? 전쟁에서 너무 재미없게 만들었어, 스카이림은.
야, 순 60분이 나요? If Ulfric's making a move for Whiterun, then we need to be there to stop him. Draft another letter with the usual platitudes, but this time share some of your intelligence regarding Ulfric's plans. Embellish if you have to. You survived hell. I've got a good feel. I'm not going to go through the normal process with you. 어떤 종류의 시험입니까? 좋아. 아, 이게 불편한데. 나 이거 되냐? 좀 고생 좀 할 것 같은데? 이제 요새는 이미 네 거야. 이거 동료 데려가지 말고 나 혼자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 암살로 좀 잡다가 마무리하면 되니까, 연구로. 이번 퀘스트에서 나오는데 뒤로 가면은 바로 카콘성 갈 수 있는 배 앞이었나? 좋은 곳이야. 리그모어도 이쪽 아니었나? 마블 추가해도 이번에 스카이림이랑 서리용이네. 포탈라치 끝난 게 좀 크네. 아. 사실 모여도 어느 정도 막잖아. 좋아. 그렇지. 대사관 가는 거 아니지? 안 돼, 앉을 데 없어, 거기는. 이리 와. 야, 대사관이 은근히 구절을 잘 해놓은 거네, 그러면은. 드래곤이 못 앉아서 안 오네. 절로 갔네, 미친 게임이,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너무한 거는 길바닥 한가운데 서리 트롤이 걸어 다닌다는 거다. 이거 너무하잖아, 이건. 걸어다니는 사람 다 죽겠어. 말비석이었지 저거. 필요 없지 말비석. 야, 너 튼튼하다. 아, 잠깐만 잠깐만. 어쭈. 검치호랑이 레벨이 제일 이상해. 어떨 때 보면은 레벨 막 1, 16 이러다가 어떨 때 만나면은 레벨이 무슨 130에 80 몇에. 약간 이상한데 얘네 레벨 받는 들어가는 방식이 제일 이상해 하여간. 그런 애들이 없는데 늑대도 그냥 내 레벨에 맞춰 나오던가 아예 낮게 나오던가 그러는데 들쑥날쑥해. 그냥 두 마리 나오면 한 마리 16이고 한 마리 막 130이고 이러고. 아, 깜짝이야. 여기 서있는데 깜짝 놀랐네. 왜 이런 데 있어? 타 죽을라고. 파괴 쪽 견갑 없나? 그 네임드 그 유니콧으로? 없었지? 나이팅게일 투구에 환영 달린 게 다였나? 아, 이거 좀 그런데. 자유도 높은 게임인데 딱 자유도를 보장해주진 않아. 삼신기 하면 모든 게 다 되는데 너무 세서 재미없고. 아싸리 그러면은 체력 같은 반지 껴도 되겠다? 300이면은 나 얘를 왜 왔냐 근데? 아, 저 돌아가야 되잖아 입구까지. 아. 아, 그 갑자기 막 비는데 나 할 게임 너무 많다고 게임 매일 계속해서 달려드는데 어느 순간 할 게임이 없어져 버리네 이거. 디비니티랑 스카이림만 남았잖아. 아, 마운트 앤 블레이드 버그로 망한 게 좀 컸어. 마블이 진짜 오래가는 게임인데 훅 가버려서. 아, 이게 현미네 진짜.
일로 가지 말고 그냥 돌아가야 되나? 이쪽 탈 수 있니? 그렇지. 야, 잘 탄다? 지금 건너가도 가망 없을 것 같은데? 아, 결이 안 맞네? 이거 은근히 맞춰놓은 것 같단 말이야, 이렇게 잘 올라가는 거 보면은. 안 가질 것 같으면서도 비비더면 가죠. 가게끔 만들어놓은 건가, 일부러? 아씨, 들어가도 하여간 말이야. 아우, 야, 하필 대사관이라서 더 안 맞아, 더 안 맞아. 빨리 올라가고 전쟁 퀘스트 깨야지 퀘스트 모드가 활성화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솔직히 전쟁 퀘스트는 다른 직업 퀘스트에 비하면 훨씬 짧지. 그냥 성을 먹는 전투 자체에 중점을 둔 퀘스트이기 때문에 전투 자체를 빨리 끝내버리면은 넘어가는 거 쉬우니까. 그래서 퀘스트 모드 빨리 끝나는 거 아니야, 막 비슷하게 만들어서. 해본 적 없는 퀘스트 모드는 해본 적 없는 DLC 하는 것만큼 기대된다. 근데 이게 잘 들어가는 모드인지 모르겠네. 자, 킵해둔 모드들은 이제 다 잘 돌아가는 모드들이니까 이제 약간 부담이 없는데, 제가 했던 모드들 중에서 진짜 안 돌아가는 건 정말 안 돌아가기 때문에 새로운 모드기도 하고요. 말비석 앱도 그지같이 들어갔어. 너 옆으로 어떻게 건너왔니? 나도 가는 길 좀 알려주시 그랬어. 가셨으면은 순간이동으로 왔냐? 아, 저건 내 거다 이제. 분명히 제가 걸어와서 다 걸리겠지? 아, 뭐야? 어, 왜 이렇게 가지? 어, 나 발견하셨어요? 아, 잠깐만요. 입구로 걸어온다고 적들. 그렇지. 아, 뭐 1짜리야? 5짜리다. 다 모여봐. 그래, 어그로 끌어, 어그로 끌어. 아, 진짜 왜 그러냐고. 아야, 야, 가. 오도 튼튼하네. 냉기 드래곤 하나인데 저 어디 갔냐? 야, 이거 데미지 꽤 괜찮구나. 이까지 찍으면 한 방에 죽겠다, 무법자도. 어, 도끼로 한번 해볼까? 오랜만에? 어. 잠깐만. 아, 이거. 가만히 있으시오! 어식 말이야. 작업하시는데, 어따 대고 말이야. 아, 얘 너무 약한데? 도끼는? 당근퍽이 필요하다. 당근만 좋아, 오디네이터는. 원래 도끼도 되게 센데. 메이스가 진짜 센데 가끔 가다가 타면 탁 때려주면 퍽 찍고. 야, 다이달 뜬단 말이야, 습격자랑? 네 실력으로는 무리인데? 어쭈? 윈드시어로? 어, 윈드시어 왜 안 들어가? 뭐야? 지금 왜 그래? 고장났어, 윈드시어?
절풍이 저러면 안 되지. 내부에 있는 것만 잡으면 되나? 바깥이 좀 더 많았지. 오히려 여기가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아예요, 누구긴. 납니다! 카리오! 알지? 그렇지. 잘한다, 야. 역시 독딜이야. 너 그냥 서서 방패 들고 서 있는 게 더 도움 될 것 같은데? 내가 딜 넣으면 되니까. 카리오 은근히 딜 나오는데, 얘가, 야. 풀핀데 이기지? 그렇지. 그런 애한테 지면 안 돼요. 너는 강탈이야, 그러면. 기다려봐. 이렇게 소리 지르면 싸우는데 반응이 없어, 애들이 아래. 고객님. 나 다 죽었구나? 뭔데 벌써 다 죽었냐? 이렇게 비워놓을 거면 저거 왜 만들어놓은 거냐? 열어놓고 숙소로 쓰지, 그냥. 철창 부셔버리고. 도적들이 저거 있어서 뭐하냐? 어차피 인원수만큼 침대도 없잖아. 진짜 들어가지 않아 혹시? 뭐 돌아가면 자겠지. 망본 애들 저렇게 많은데 평소에도. 이렇게 시끄럽게 죽이는데 안 걸린단 말이냐? 대단하구나. 이제 둘 남았냐? 어? 와, 25짜리가 한 방이야? 진짜 세긴 엄청 세다. 아직 폭도 남았는데. 한 방? 센데? 두목님도 한 방이네? 노르딕 갓밥만 가져가겠네. 대검 너무 예쁘다. 우리 대검 진짜 잘 뽑은 거야. 노르딕이 DLC에서 뽑아서 그런지 디자인이 너무 예뻐. 정말 마음에 들어. 돈 없니? 오, 야, 많이 나왔네. 50원 나왔네. 아, 빡겜 하고 싶다. 아, 디비니티 빡겜이었는데 너무 이지해졌어. 아, 개빡겜이었는데 진짜. 진짜 막 나 모레 그 할아버지 그, 뭐, 전투 한 번에서 1시간 40분 걸려가지고, 한부 통째로 짜는 거, 근데 진짜 개빡게임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 쉬워졌냐, 이제. 아, 너무 실력이 늘었나봐. 모든 게임이 다 쉬워, 이제. 뭔지도 모르는 게임을 진짜 해야 되는 건가? 뭔 재미로 해, 그런 거를. 개빡게임을 원한다, 진짜. 진짜 디비니티 난이도가 잘 맞춰져 있는데 적들이 이제 받는 데미지나 발더스 기반이 짜는 사실 디비니티가 발더스는 주사위 굴림에다가 이제 빅년 매겼는데 쌍폭격 날렸는데 디비니티는 난이도 올리면은 적수가 많아지고 적들이 이제 소비템을 써가지고 상태 이상 걸어버리니까 되게 난이도 잘 맞췄었는데. 스켈레톤 3마리 있네 하고 가면은 스켈레톤이 무슨 독폭탄 던지고 무슨 기절하는 화살 쏘고 넉백 화살 쏘고 독화살 쏘고 폭발 화살 쏘고 그런 식으로 난이도 맞춰놓으면 재밌을 텐데. 스카이림도 스카이림 전설 난이도 했는데 막 병사가 두 배 더 나오고 병사가 막 폭발하는 화살 같은 거 써가지고 막 폭딜 넣고 막 마비독 써가지고 기절시키고 이러면 얼마나 재밌겠어. 너무 좀 그럴라나? 하드코어라나? 가시안간이네요. 가시안간 좀 애매한데? 제가 이제 거인이 두 방인 걸로 기억하는데 차지 은신 양손 화염구로 죽음의 군주 정도 되면 더 세거든요? 체력이? 그리고 이제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무덤 차고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은신 데미지도 안 들어가고 불편할 것 같은데? 제국의 아 할아버지 일하셔야 뭐야 저기 있다고?
뭐야, 어떻게 된 모은 거야? 현재 게임이 피지컬이 필요 없으니까 난이도 조절 더 잘해놓은 것 같아. 짱이야. 솔직히 요즘 난이도는 죽으면 끝장이라던가 뭐 그런 식인데 처음 하는 사람한테 부담이 크지. 경갑. 모처럼 받았는데 한번 좀 입어볼까? 싫다 꼴만 봐도. 저 따위로 생겼냐 장비. 아, 나 장사 좀 해요. 당신 준 거 도로 드리겠습니다. 아, 이것도 그냥 줄게. 부기는 나중에 정산하겠어. 3만원이나 있는데 이번 레벨업 하면은 금방 올려주겠지. 은신 됐고 불타는 세계. 폭도 적용된다고? 이러면 되게 도트 셀 것 같은데 동료도 죽는 거 아니냐? 나 그냥 자폭 유닛 되는데 이러면은? 두 번 맞추면 거기서부터 이제 능력이 들어간다는 거네. 와, 괜찮네, 저거. 좀 과분하게 센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한데. 화염술사의 각성까지 들어간다는 거 진짜 화염마음 난사해야 된다는 거고. 그럴 스펙이 아니니까. 변화마법 올려서 만화통을 늘리던가 해야겠어. 이번 거 시간을 보면서 해야겠네. 언제 켠지 기억이 안 나네. 뭐야? 뭐야? 저기서 동료들이 말을 거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귀찮으니까 솔직히 동료랑 말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얘네 양손으로 쓸 필요 없잖아. 한 손이면 죽는 거 아니야? 얘네 하약 많이 먹어서 전쟁 퀘스트에 나오는 애들은. 그렇죠? 솔직히 길바닥에서 만난 산적보다 약해. 어두워서 안 보인다 야. 불까지 거슬려. 티는 없고. 야, 언제 왔어? 아, 야, 오지 마. 내가 밥 다 깔아놓으니까 오네, 저거. 야, 너무 이렇게 보니까 되게 재밌는데, 법사가? 도적은 솔직히 약간 좀 빈약해 보였어. 마음에 안 들었어. 준가 풀셋이거나 이렇게 화염구 던지니까 이 재밌네. 역시 법사 이렇게 해야 재밌지. 에너지파로 암살하려고 그랬는데 솔직히 그 정도의 전투력은 없네 얘네가. 당당히 걸어 들어간다 야. 어디서 숨어 다녀. 우리 제국의 위상을 보여주겠어. 요렇게 어쭈? 딱 돼? 잠깐만 한 방에! 그렇지 야. 야 숨어 있지 그랬냐. 얘 와서 제가 되냐 같이 우리 리사 특사의 힘 좀 볼까? 그렇지. 오, 야 왜 이렇게 잘 쏴? 아, 잘 쏘는 게 아니라 얘네가 쐈구나 세 명이서. 잠깐만. 내가 세 명 보냈는데 이렇게 많아? 그것보다 요르크가 없는데? 야. 야 어디 감? 야 안 들어오냐? 들어올 텐데.
들어올 텐데 여기는? 들어온 던전인데? 가시왕관 들어오지. 어디 갔냐? 죽었냐 설마? 어? 추적 들어갑니다. 야, 동료 불러오는 거 내가 저장해 놨거든요. 잠깐만요. 자, 콘솔 저장해 놨는데 동료 들어오는 거 안 해놨나? 잠깐만, 잠깐만. 이거 어차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자, 스카이림, 아씨, 스카이림, 동료, 콘솔. 꼭 찾아놓으면은, 동료 이동 콘솔이라고 쳐놨나? 아, 플레이어였지. 맞다, 맞다, 맞다. 얘 코드를 봐두고. 자, 코드를 적어놔야 되거든요. 까먹으니까. 맞죠? 아니 내가 내 채팅창 띄우는데도 경고가 뜨네. 스포하지 말라는 경고가. 잠깐만요. 어디 갔어? 화면. 됐다. 어딨냐 너? 너왜 감옥에 있냐? 얘 왜 여기 있어요? 저기요, 여기 어디예요? 아까 그곳 아니냐? 여기 있어요. 여기 내가 점령한 데잖아. 들어가 있던 거 여기에? 아씨, 이해가 안 되네 진짜. 아, 이해가 안 되네. 뭔데? 아, 동료 소환은 뭐야? 아이디를 친 다음에, 아, 거꾸로 치면 돼? 게임 이해가 안 되네 진짜. 왜 기어 들어가 있냐 저기를 또. 진짜 이해 안 되네. 된다고? 된 거야? 된거 같은 느낌이 전혀 없는데? 아니야, 내가 내 생각에는 플레이어 없고 그냥 이거였던 거 같은데? 여기서 그냥 코드 치면 나왔던 거 같은데? 아니네? 야! 아, 지정을 한 다음에 불러야 오는 거야? 아, 그래? 그러면은 이걸로 간 다음에 지정해서 TCL 풀고 너가 지정된 상태에서 돌아가서 지정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무브 쳐서 부르면 된다 이거지? 아, 이렇게? 어. 가자! 준비됐지? 자꾸 자신을 묶지 마. 감옥에. 짜증나니까. 씨. 별의별 놈을 다 보겠네, 진짜. 살다 살다. 왜 기어 들어가 있어? 도둑이 제발 저린다더니, 고양이라 그런가?
가서 안 싸고 뭐하니? 누가 놀라 그랬어. 동료들 바쁜 거 안 보여? 저기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말이야. 얼마나 싸우기 싫었으면 감옥에 들어가 있냐. 이게 쇼컷이죠 저거? 도움! 좋은 도움. 이게 또 일로 가는 길도 있거든요. 나름 또 이제 전쟁 캐스트라고 길을 또 따로 만들어놨습니다. 가서 합류를 할 수가 있다고. 와서 여기 맞았냐? 이런 섬세한 모습도 있다는 거 게임에.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야 어떻게 된 거지? 일단 가. 어 간 다음 생각해. 아 여기였어. 여기였구나.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냥 돌면 안 되고. 뭔 왜 이렇게 많냐? 우리 애들 없는데? 오 리사! 웬일이야. 맞아 여기였어. 숨어 들어가서 제국을 활로 열어주는 이런 것도 있는데. 퀘스트 모드 이런 식으로 짜였으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섬세하게 짤 수 있을까? 왜 반응이 없니? 이상하네 게임 이거. 차지되는 거 있으면 재밌을 것 같다. 마법을 드래곤볼처럼 모아서. 얘는 왜? 어쭈 해쳐! 그렇지. 오. 그렇게 진작에 때리지 오기 전에. 야 되게 잘 싸운다 은근히. 자평들 주제 열심히 잡으시고요. 카리오 설마 가서 쳐맞았니? 설마 가서 쳐맞고 누워있니? 뭐하니? 아! 골 때리는 놈이네 이거. 아 이해가 안 되네 저거 저거 저거. 아. 열어. 내가 열어야 되냐 설마? 횃불 줘. 야맹증 환자는 횃불을 잘 챙겨야 됩니다. 하도 오랜만이라서 기억도 안 나. 여우, 천사, 뭐 두루미? 저 뭐야 근데 문양이? 드래곤인가? 드래곤? 아 꼬리고 다리고. 아 드래곤이야? 되게 조잡하게 생겼어. 아 드래곤인가 봐. 진짜 드래곤인가? 항상 그냥 어 효자손 정도로밖에 생각 안 했는데. 아 그런가? 이것도 빨리 그냥 열겠습니다. 가서 여기였나? 섬세하게 잘 만들었어 이런 거 보면. 나는 스카이림 베데스다에서 약간 스토리 위주로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게임. 어 아 자꾸 스카이림 해먹는데 어 다음 작 안 내고 자꾸 중간에서 뭐 자꾸 VR 스카이림 만들고 그러는데. 그냥 스카이림 비슷하게 해서 DLC도 내지 말고 게임 하나 만들면 되잖아. 스토리 따라서 할 수 있는 거. 어 와이스 음흠.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방금 밧대로 사서 하지. 스토리 따로 진행하면서 어 우리 병사 화살도 없니? 76 그렇게 재미없다면서요?
솔직히 저는 폴아웃은 3 뉴베가스만 해보고 하나도 안 해봤거든요. 폴아웃 2만도 제작해서 만든 게임 많이 해봤는데, 플레인스케이프 토먼트라던가 아이스빔 데일 같은 거. 야, 너무 튼튼하다, 야. 하지만 여긴 물량이 많은 걸. 나도 불 쏴. 그렇지. 왕관 내놓으시고요. 내가 잡을 수 있지? 어우, 야, 잘 싸운다, 야. 막 댓글에 난리 났더라고요. 76 샀는데, 설마 설마 하면서 2시간 넘겼는데 환불도 못 받겠다고 막 그런 댓글 있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하더라도 폴아웃 4를 하고 할 생각이기 때문에 76을 하더라도 흥미가 없었는데. 좋아, 좋아. 시간 회복하고 난사하면 재밌을 것 같긴 하다. 난사가 된다면. 투사체도 늦게 나가던가? 시간 회복하면 기억이 안 나네. 아, 그런 식으로 쓸 때는 저기 입모양이라고 하나요? 좌표시를 뺍니다. 눈 들어간 데는 가서 빨리 돌려줘야겠다. 어디로 가더라? 라이잖아.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뇌가 정지했나봐. 어디로 나가는 길이었지? 아, 일단 여기 전인 건알 기억하는데. 여기구나. 이런 말 하기 뭐 하지만 전 뉴베가스 자체는 별로 재미없었거든요. 뉴베가스는 별로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뽀가 기대되긴 합니다. 뽀가 재미없다 그러는데, 그거야 사실 뭐 기대한 게 많으면 재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게임이라는 거는. 뉴베가스 워낙 유명한 게임이기도 했고, 기대를 안 하고 사서 하면 재밌을 거예요. 전또 똥물리에로 이제 평가 안 좋은 게임도 많이 사서 했기 때문에 궁금하다. 폴아웃 4. 근데 하고 싶지가 않다. 왠지 모르게. 판타지 역시 나는 역시 무기가 나와야지. 내가 원하는 그 스타일의 그곳이 아니야. 빨리 가자. Fletching suits me. It's difficult and sometimes tedious. If it's a fight, you. 4에서가 이제 약간 상황이 제한돼 있어서 재밌는 상황을 보기 힘들다고요? 그래요? 난 솔직히 3 그렇게 재밌는 상황은, 아, 뉴베가스 그렇게 약간 그런 거 아닌가? 너무 이제 전작이 이제, 아, 야, 안 비켜? 경고야. 어디 갔냐? 약간 이제 전작이 명작이면은 명작이고 약간 후속작이 뒤에 나 여기 앉아 있는 거야 지금 너? 나 왕관 가져왔는데 싸우고 갔다 왔는데? Excellent work, soldier. That's what I like to hear. I need someone like we have it on good authority. 근데 나 NPC 없는 거는 상상도 안 가는데. NPC가 없으면 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예? 아, 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으려나? 몬스터 개념으로? 화이트런에 보내는 메시지.
저는 76이 나왔다는 것도 몰랐어요. 님이 알려줬죠? 아니 나왔다길래 나왔나? 하고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보통 나오면은 막 난리나지 않나? 내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조용히 나왔단 말이야? 내가 아무리 솔직히 나 요즘 게임 잘 안 찾거든요? 그래서 오다가다 듣긴 할 텐데 아 그 DLC에서 나왔던 그 홀로그램 같은 거요? 그 목에 폭탄 목걸이 걸고 다니던 DLC처럼? 아... 궁금하긴 하네 살짝 아 그거 아 야 잠깐만 메시지가 있어 잘못 만졌네 홀로테이프가 뭐죠? 홀로테이프 좀 쳐보자 잘 모르겠는데 느낌이 안 오는데 홀로테이프 아, 저거구나. 아, 야, 좀 혐이다. 저런 거는 뉴베가 살도 재미없어서 안 들었는데. 행동할 때다. 저 전쟁이 다행이야. 전쟁이 오히려 살인사건 푸는 것보다 재밌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 게임 중에서 제일 재미없던 게 난 추리하는 건데 추리 게임은 진짜 못할 것 같다. 진짜 재미를 전혀 못 느끼겠네 나는. 엘더스크롤 온라인도 한번 해볼까? 아 근데 한글화가 안 된게 너무 크다 야 베데스는 한글화를 안 하니까 개똥배짱이야 아 팔리는 것도 그렇게 많이 팔리면서 한글화 자체가 없어 유저 한글화만 있고 말이야 울프리 가야겠다 아 공식 한글이야 76? 근데 왜 스카이림은 한글화 안 하죠? 왜 안 하는 거예요? 응? 왜 안 합니까? 못된 놈들. 여봐 도끼 갖고 왔어. 용감 같은 소리 하네. 그냥 확 도끼 한 방. 화염광 바보리 갈 것보다 이거. 내가 여기서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야 전쟁 그냥? 아 드럽게 귀찮게 하네. 야 꺼져봐 좀. 아. 아휴. 근데 베데스다는 한글화 할 필요가 없지 스카이림은. 이미 유저 한글화가 다 나왔는데. 폴아웃4는 한글화 있나요? 공식? 그것도 없을 것 같은데? 아. 뭐도 없겠지. 있었으면 내가 이미 사서 했겠지. 한글화만 있으면 똥겜도 사서 하는데. 아, 너무 싫어. 나는 나처럼 종합게임 하는 사람은 게임 하고 엔딩 보고 지우잖아요, 그냥. 근데 나중에 뭐 기억나면 하거나 그러는데 재밌으면은 안 할 때도 있고. 그때마다 유저 한글을 다시 한글로 해야 되잖아. 스카이림이야 허구한 나라니까 상관없는데.
퀸시에게 보고하러 갑니다. 퀸시란다. 퀸틴이구나. 이름이 퀸틴 CPU스요? 가자. 근데 되게 오랜만에 방송 들어오신 것 같네요. 좀 바쁘신가 봐요. 나 이거 전쟁하나 그랬지? 나가 싸우는 거지? 아, 나 너무 생각 안 하고 게임하는데? 솔직히 이번 전쟁 퀘스트는 많이 하기도 했고 내가 원하는 건 다음 전쟁이기 때문에 퀘스트 모드 뭐하니? 왜 여기서 주름 잡고 있어? 가서 싸워! 야! 내 연구가 센지 쟤네 수석기가 센지 한번 보겠어. 잠깐만요. 시청자 수가 조금 붙었네? 주말이야. 다크소울이나 해야겠다. 심심한데. 다크소울은 유튜브로 올리지 말고 너무 추하니까 투나 해야겠어. 양손 무기로 한번 해봐야지. 야, 아주 개작살나게 싸우고 있구나. 아주. 야, 이거 이렇게 장기전 가면은 힘든데 좀. 아, 봤어요 유튜브 영상으로. 근데 폴아웃4는 한글화 돼있나요? 공식 한글화? 안 돼있나요? 혹시 모르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왔을 수도 있잖아. 나 말 때문에 속이 좀 그런데? 오지 마. 내 말이 나보다 잘 싸울 거야. 말한테 맡기자. 알아서 막아라. 모르겠다. 나는 귀찮다, 야. 미안. 야, 뭐야. 자동문이잖아. 내가 부신 거 아닙니다. 자동문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나 그 노래법 노프 포인트 전설 난이도 플레이 양손 중갑 전설을 했었나? 기억이 안 나네. 1레벨로 카스텔까지 잡았던 거 양손이었나? 저도 중갑이었던 것까지만 기억합니다. 왜냐면은 아크로나크 포즈로 데이드라 세트를 입었기 때문에 어차피 노래법이라서 제가 이제 은신도 안 되고 중갑 입었거든요. 그냥 별 깊게 생각 안 하고. 아, 그랬죠? 퍽이 없어서? 아, 나 맞다. 퍽을 1레벨에 퍽을 못 찍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들었구나.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윈드시였었나? 윈드시어는 안 썼나? 뭘 한 것 같은 기억은 나는데 의외로 딜이 잘 들어가서 내가 되게 좋아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이거 뭐 지켜야 되는 거야? 내려야 되는 거야? 내리고 다 들어오라 그래. 뭐하러 지키냐? 들어오게 한 다음에 다리 올려버리면 되잖아. 이거 지켜야 돼? 귀찮은 놈들. 그거 안 지켜도 그냥 못 올 것 같은데? 내가 앞에 서 있을게. 누가 저기냐 근데? 그래요? 항상 앞에 잡아서 몰랐는데. 어디 내려볼까? 도개구. 아, 네가 내리는구나. 왜 내렸어? 내가 내릴 건데. 어디 시가전으로 가볼까?
어디가 최종 방어선이야?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는데 얘네? 어 가고 있는 거야?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야? 아 누가 적이고 누가 악원인지 모르겠어. 다 죽어라. 너 적이니? 아이 경비병처럼 생겨서 그냥 다 구분이 안 가 이씨. 아 병사구나. 아 이렇게 앞에서 나오네. 내 방어선 못 지킨 데부터 몰랐지. 너 멀쩡한 거 아니니 당황스럽게? 뭐야 이겼어? 언제 이겼대? 됐어 그럼 이겼으면 됐지 뭐. 가자. 개인적으로 스카이림 할 때는 노래법 했던 거 제일 재밌었던 것 같네요. 어 약간 조회수도 안 나왔고 의외로 난 많이 나올 줄 알았거든 노래법으로 하면은.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강해지는 맛이 없기 때문에 저처럼 RP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해서 싫은 게 있었는데 어 근데 난 나름대로 쫄깃해서 뭐 공략해 나가는 맛도 있고 살짝 이제 강력한 적을 특히 죽음의 군주 많이 나올 때 그때 좀 빨리 뚫어보려고 노력했던 것도 있고. 야 그런 거 주지 마. 너무 황송하잖아. 야 황급화염이면은 내가 지금 염구 쓸 거 그냥 들고 싸워도 개이득인데 그러면은. 아 네, 알겠습니다. 당신의 선택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겁니다. 나랑 좀 어울려. 나 진정 안 쓰고 그냥 염구로 바꾸자. 어차피 환영은 너무 세기도 하고 이거 아마 소비량도 좀 줄었을 거기 때문에. 야 24야? 미쳤네. 염구 40 아냐? 40은 넘을라나? 69네. 오 세네 염구. 평타 데미지 몇이 지금 한 손? 24에다가 불 추가 데미지 퍽은 없잖아. 30 56. 어 야 세네. 평타 한 방 염구 한 방보다 좀 약한 조금 약하네. 강하네. 이렇게 입고 가는 게 오히려 좀 어울릴 것 같기도 하다. 나 폭도 없는데 얘가 더 빠르겠지? 어 왜 멈췄어? 저 가야지. 아 잘못 왔다. 야, 절로 가면 도적굴인데 돌아갈 수 있는 길로 갔어야 되는데. 아 뭐 언제 가서 또 싸우고 있으세요. 진정해. 아직 안 된다고. 검 집어넣어. 뭔가 어울린다? 데이드릭이 카짓은 도둑놈의 고양이가 좋은 거 뺏어서 쓰는 거 같잖아? 나 켄시 한다 그랬는데 켄시 아직도 못 잡았네. 켄시 빨리 하러 가야 되는데 용기가 안 나. 켄시 보니까 어 내 생각에는 거품이거든요? 어 왜냐면은 어 켄시가 그게 근데 영상을 살짝 봤어요. 어떻게 궁금해서. 왜냐면 이제 호환이 안 좋다는 얘기가 많아서 어 그냥 버그가 많다 그래서 봤는데 사람들이 다 조금씩 하고 빼더라고요. 보니까 컨텐츠가 별로 없어. 어 컨텐츠가 많은데 그 최종 형태까지 다 도달하는 게 너무 쉬워. 스카이림이 이제 컨텐츠가 많은데 막 전부 다 보기 전에 레벨이 높아져가지고 전투가 쉬워지거나 다른 걸 하기에는 오히려 좀 밸런스가 안 맞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좀 더 켄시가 더 심한 것 같더라고 보니까. 어, 처음에는 이제 한 마리 들고 싸우다가 캠페인처럼 RTS 나중엔 이제 스타크래프트처럼 군대 이루는 그런 것 같은데. 아 조금 아 한번 몇 판 하고 없애버리는 건 몰라도 평가 비례해서 그만큼의 즐길만한 건이 없는 것 같다. 방식이 다른 것 뿐이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플레이 타임 짧게 나올 것 같아. 시방 드래곤 때문에 대화를 못 건다고요. 드래곤 빨리 와봐. 어딨니? 갔니?
갔으면 됐고. 아줌마. 그렇지. 맡겨. 위장 전술. 딱 우리 고양이한테 어울리는 전술이지. 여기서부터는 이거를 해줘야지. 여기서부터 퀘스트가 나옵니다. 저거 해놓으면은 안 나와요. 정말 끔찍한 게임이죠? 지들이 퀘스트 보라고 연결해놓고 다른 퀘스트로 이동시켜놔서 퀘스트 마커가 안 뜹니다. 이거 좀 고쳐놔야 된다고 생각해, 이런 거. 너무 불편해. 퀘스트 내부에서 진행할 수 있게 해놓던가. 너무 저 슬롯만 많이 떠있으면 정신없기도 하고. 심지어 이게 서브로 분류되는 게 아니라 메인으로 분류되는 건데 이렇게 두 개 써버리면은 불편하지. 어딨니 얘? 여기 있는 거 맞지? 너 전령이냐? 전령 찾습니다. 어허, 그렇구만. 얼마나 가셨나 볼까? 달리기 존니기 빠르네요. 이거 괜히 갔다가 엉킬 수가 있으니까. 우리 없니? 말? 쓸데없을 땐 더럽게 잘 나오더니 가면 없어. 미식가 시체도 지하에 있을 텐데 아직 여기. 물 말고 내부에. 와, 근데 나 폴아웃 76 공식 한글한 건 놀랐네요. 한글을 했구나. 나는 영원히 베데스다는 한글 안 할 줄 알았거든요. 어, 잠깐만요. 찾아보. 잠깐만요. 아, 나 갑자기 궁금해서. 잠깐만요. 폴아웃. 폴아웃 76. 왜 안 나오냐? 폴아웃 4랑 폴아웃 뉴베가스 나오는데 76은 안 나오냐 이거? 폴아웃 76 뭐야, 스팀에서 안 팔아? 뭐야, 왜 안 나와? 76. 어, 왜 76 없지? 뭐 내린 거야? 뭐야? 어? 없어, 그냥 아예 안 파나? 잠깐만요. 폴아웃 76 스팀. 아, 스팀에서 안 팔아? 아, 안 판다고 써있네, 인터넷에. 그럼 못 하는 거지, 뭐. 아, 스팀에서 안 팔면 못 하는 거지. 뭐, 스팀에서 왜 안 판대? 스팀이랑 손절했나? 특이하네. 왜 안 팔지? PC로 안 되나? 플스로만 되나? 내려와라, 드래곤. 뒤지게 맞는다, 지금. 나 민감한 시기에 잘 걸렸어. 되게 열심히 싸운다, 누구들인지 몰라도. 아, 빈트루스였어? 야, 빈트루스. 야, 잠깐만. 용병. 병사! 병사!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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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우, 저 새끼 저거 입이 무슨. 입 벌리면은 존니 맞는 거야. 내려와! 아! 지금 뛰면 피해졌는데, 이거는. 야, 쟤들이 왜 이렇게 좋냐? 야, 왜 데미지가 더 세지? 연구가 더 세야 되잖아. 저항 때문인가? 피했지?
피했다 이 자식아. 어? 이렇게 놓고 보니까 개센 거 같은데? 그래 쏘지 마세요. 방어가 없어도 경직을 줄 수 있는. 어 왜 이렇게 센 거 같지? 아 무겁다. 나 무겁다 너무. 야 벌써 못 들면 어떡하니. 세상에 아깝지만 버리겠네. 아 나 뼈 파는 게 더 덜 먹히지 않나? 됐어 뼈는 그냥 가져가서 팔 거야. 아 나 저거는 저거 파는 게 더 알 것 같은데 뼈보다. 아서 그냥 가자. 돈에 신경 쓰지 말자. 어차피 돈은 많은데 뭐. 어 되게 잘 싸우는데? 여기까지 안 바랬는데? 어 솔직히 한 세 번 어 세이브로도 하고 잡을 줄 알았는데 어, 지금 스펙이면은 어차피 스카이림은 맞딜은 컨트롤할 게 없거든요. 그냥 스펙으로 싸우는 거기 때문에 거의. 이겨오세요. 돌아가시고요. 아우 옆구리야. 어 난 안 파는 건 상상도 못했네. 아, 나 겉보다 방송 잠깐 트위치 좀 볼게요. 확인 좀 할게요. 아, 딱 30분 했구나, 나. 그러면은 44, 50분쯤이네. 저기요. 저놈이 드래곤 좀 존경받는 드래곤이네. 심지어 저 개 같은 거 저거. 꼭 센 놈은 이상한 데서 나와. 원할 땐 안 기어 나오고. 부를 땐 더럽게 안 나오고. 필요 없을 땐 더럽게 잘 나와요. 약간 더럽게, 어? 그 동아리 돼! 뒤지게 맞는 부분이야. 내려와. 야, 요건 버그 걸렸어, 야! 아. 이렇게 쓰레기 게임입니다. 그렇지. 딱 대라. 아, 저까지 맞아줘야 되는데. 딱 대. 아, 야, 어디로 내려오는 거야? 대학선 내려와, 왜? 날개. 아, 여기 꼬리네? 야, 잘했다, 야. 뭐 띄우는 게 나은 것 같다? 때릴 시간도 있고. 준비해. 저기서부터 그렇게 내려오는 놈이 어딨냐 세상에.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어 다 받아줬네? 야 다 모였다. 어그로가 따로 있으면은 내가 때릴 필요가 없지. 야, 나 무게 꿀려. 안 돼. 아, 왜 그래 진짜. 나 장사해야 된다고. 네가 뭘 위해 싸우는지 난 궁금하지 않아. 고양이 것도 한번 털어야 되는데. 고양이도 털고 할 거 많네. 아 용뼈 그냥 모으지 말 걸 그랬어. 어차피 쓸 것도 아닌데 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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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처럼이니까 독 가져간다 특별히. 설마 독이 무거워서 못 가고 그딴 건 없지. 와우. 와 이것까진 가져가야 된다 인간적으로. 사람인지라 특급도 있네 심지어. 야
빨리 와. 그냥 나 가서 장사할래. 욕심이 그득한 사람만 한다는 울프 장사하러 가기. 경비의 제재도 두렵지 않은 돈에 대한 욕망에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닥쳐. 뭐 말이 통해? 스킵했는데. 야! 빨리 내 걸 사가시오. 아, 특별히 싸게 주겠소. 넌 너무 내가 할 게 없어. 얘는 이렇게 나와버리면 내가. 편지 주자 빨리. 편지나 주고 오자. 편지 주러. 야, 저렇게 들어가 있냐? 기분 나쁘게. 야! 봐도 내 마음이야. 아, 안 해. 야 뭐야, 안 도와줘도 되냐? 어! 미친 쓰레기 게임 씨. 왜 와서 쳐맞아? 야 그거를 그걸 대시어택으로 피해지면서 바톤터치 하듯이 흡혈 노숙 구걸면이 들어와서 쳐맞는다고? 말도 안 돼 진짜. 뭐야? 아 페인 달아. 아니 장사로써 나. 난 일단 물약부터 처분하고. 아이씨. 11시간. 꼭 이래요. 나 고론사인 하나 먹어야겠다. 아. 이거 말고 이건 물이고 피로 회복 자연 강장 좋아. 그럼 이런 거 먹어 줘야지 사람이 또 살만한 거거든요. 집에 배 도라지즙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건강을 챙깁니다. 배 맛은 나는데 뭔가 한약 같은 맛이라 기분 나쁜 그 맛. 극혐이죠. 야, 너 왜 이렇게 돈 없냐? 야. 야 교환하자 우리. 그리고 네 걸 내가 사면 되는구나. 어차피 나는 써야 되니까. 마저랑 매직 회복. 체력은 특급 아니면 필요 없을 것 같고 파괴 특급 필요할 것 같다. 화재 특급 필요하고. 다 받아라 가도록.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비타민이랑 바카스는 바카스가 아니지만 몸에 좋아도 맛있군 말이야. 얼마나 좋아. 신작 이런 거 만들었으면 내가 얼마나 편하게 몸보신 했겠어. 무슨 소리 한 거야? 이 신작 이런 거 이게 많이 구비해놨으면 얼마나 편했겠어. 너무 나 가져갈 거 없다 야. 두루마리 어떻게 하나도 없니 이놈아. 독하니 저거. 아 이럴 거야 진짜? 이걸로 내놔. 알았어. 두루마리 책. 아,
야, 이건 아니지. 이건 동료 줘야 되잖아. 이렇게 좋은 거 주면 어떡하냐? 저거 진짜 필요한 건데 갑자기 줘서 깜짝 놀랐네. 나 저렇게 잘 주는 것도 처음 본다. 기대도 안 했거든요? 그냥 줘버리네 저런 거를. 마그누스는 가져가자 혹시 모르니까. 진짜 힘들 때 쓰면 가끔 쓰면 좋거든 저런 것도. 웃긴 게 욕하면서 할 건 다 해. 야적 쓸 거니까 저 필요 없고. 아, 이게 또 팔 게 없단 말이야? 없긴 뭐가 없어. 요렇게 많은데. 좋아. 잠깐만. 이거 탈환하라는 게 대화하라는 거야? 아니 그냥 가서 탈환. 아니 아니야, 요새로 보내겠지. 아 허리야. 아 허리야. 허리가 뽀개지겠네 이거. 추운데 왜 밖에 나와 있니 멍청이니? 아 그렇지. 돈도 주고 얼마나 착해. 와 제일 착한 것 같아. 멍청한 것 같기도 하고. 어디 보자. 여기구만요. 바로 가겠습니다. 오늘 전쟁 퀘스트만 끝내둬도 다음에 킬 때 바로 퀘스트 모드 해버리면 되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폴아웃 76을 한글화 했다는 거는 나중에 스카이림 쪽으로, 솔직히 스카이림 엘더스쿨 6 나오는 건 기대도 안 합니다. 나와도 한참 뒤에 나오겠지. 뭐 그나마 솔직히 마운트 앤 블레이드 만드는 회사처럼 그렇게까지 늘려먹진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참 남았겠지. 그 오픈월드 게임인데 만드는 데만 해도 얼마나 고생이 가겠어. 내가 기대하는 건 중간 과정 멀티되는 약간 실력 같은 거 스카이림으로. 재미없어도 어느 정도 해먹기 때문에. 나는 똥물리기 때문에. 얘가 갈래? 내가 갈까? 내가 갈게. 무섭게 생겼네 이제. 다크서클도 있고. 네, 미리 화 염구로 선빵을 치겠소. 그렇지. 오지 마시오. 내가 먼저 가겠소. 기다리시오. 길을 이렇게 만들다니 똑똑하구만. 그렇지. 어 치워. 너 맞출 뻔했잖아. 근데 스팀에서 안 판다는 거 너무 충격적이다. 난 상상도 못했다. 야, 스팀에서 안 판지 왜? 이유가 있는 거야? 냉간한 거 다 스팀에서 팔 줄 알았지. 어, 야, 뒤로 돌아왔니? 미안. 몰랐지. 누가 적인 거냐? 나는 도무지 구분이 안 간다.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이냐?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이란 말이더냐? 왜 적이 더 늘었느냐? 적이 어디길래, 왜 여기 있느냐? 어떻게 된 것이냐? 적이 보이지 않는다. 뭔 일이냐 이게? 어딜 쏘는 것이냐? 거기 있구나. 쟤도 잡은 거 맞지 나. 아 저기 있네.
자식 말이야. 마나가 아까워서 올라간다. 말 타고 갈래? 태워주세요. 감사합니다. 말 탄 고양이는 장하시는 고양이보다 세지. 다리가 여섯 갠데. 그렇지. 다리 여섯 개, 손 두 개. 맞구만. 아, 미안. 왜 이렇게 맞추기 힘드니? 다음. 얘 너무 잘 싸우는 거 아니니? 내 목도 좀 남겨놔야지. 나는 잠깐만, 저 벽 안에 뭐가 있다는 게 정말 거슬려. 여기 들어가면은 뭐 나오지 않을까? 저기요, 더러워서 내린다. 이씨, 네 잘못이 아니구나. 하지만 죽어라. 이 구역에 포유류는 나 하나 충분하다. 매직하지. 마법 좀 써야지. 어디 갔냐? 뭐랑 싸우는 거야? 투명한 투명인간이랑 싸우는 거야? 어, 시체 원래 투명화돼 있으면 시체도 보이는데 시체도 안 보여. 이게 무슨 경우야? 진짜 뭐야? 뭐랑 싸우세요? 아, 허리 왜 이렇게 아프니? 아, 디스코 왔니? 너 이거 다 잡을 것 같은데, 꼴을 보니까? 아, 바보 엄청 많네, 저기. 불길 뜬 거 보니까. 어딨냐? 어디서? 야, 가. 딱 돼. 어디 쓰세요? 이게 뭔 경우야? 이러지 말라고. 모두 때문이야 설마? 끝났어? 저기다 쏘면은 나한테 지랄하겠지? 너무 쏘고 싶은 구도인데? 투명해서 보이지도 않아. 드리우스! 어우, 야. 잡아. 난 칠 만큼 쳤어. 그렇지. 쟤는 무슨 깡따구로 도시 한가운데 저러는 거냐? 이해가 안 되네. 어,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왔냐? 제가 입국할 텐데. 이 주인님도 이해가 안 되네. 뭐야? 뭐야? 아, 다른 입구로 들어온 건가? 아, 정신없네 이거 게임 이거. 아, 허리야. 어우야. 엄마, 안마 의자 가져와서 내가 해야겠어. 어우야, 왜 이렇게 아프냐? 에보니 방패요? 알겠습니다. 비켜보세요, 진짜. 이렇게 이런 장비로 싸우는 거 재밌다. 파괴랑 쓰면서. 솔직히 파괴랑 한 손이면은 가장 효율 안 좋은 거잖아. 이렇게도 해봐야지 게임이. 맨날 고효율만 노리면서 쫄망쫄망하게 했는데 이렇게 좀 헬로 해줘야 되지 않겠어 가끔은? 어디로 가면 되나요? 내가 저기를 안 찍어놨단 말이야? 갈 일이 없었나?
가자. 암살 퀘스트 했지, 법사 퀘스트 했지, 메인도 어느 정도 진행했지. 이번 회차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많이 진행했는데? 좀 놀았어야 되는데 너무 안 놀았어. 놀랐잖아. 아, 왜 저러냐. 놀랐잖아. 이렇게 보면 섀도우 워리어 되게 좋아 보인다. 어우, 야. 요런 데 있어? 경치가 되게 좋다, 야. 여기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있으면. 근데 얼굴 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아. 야, 너 얼굴 너무 상막하다, 야. 야, 이거 너무 상막하다, 야. 좀비 영화에서 나오는 약간 기분 나쁜 아저씨가 생겼어. Good. I can always count on you, can't I? 나중에 쟤랑 결혼하는 거 아니야, 막? 증거 찾기. 이거 좀 귀찮은 게스트죠. 이거는 투명화 쓰고 한 번에 깨겠습니다. 드디어 은신 박값 할 때냐? 사실 디비니티도 은신 암살자 쓸모 없었거든요, 저. 전투는 어느정도 하는데 다른 직업에 비해서 특별히 특출나게 센 것도 아니고 물건 훔치고 함정 피해가고 약간 그런 용도 썼기 때문에 이것도 뭐 그런 용도죠 뭐. 바로 갑니다. 아무도 못 찾거든요? 걸어가도 못 찾기 때문에. 이거 아니잖아, 이거잖아. 놀랐잖아. 왜 그래? 너 때문에 들어오는 거 아니야, 경비? 야. 데스티니요? 잠깐만요. 데스티니가 뭐죠? This butcher is more like it from what I've heard. Oh, 깜짝이야. 소리가 이렇게 크냐? 존나 놀랐네. 이거. 저런 거 안 좋아합니다. 귀찮아요. 귀찮아. 공개 되면 어떻게 되냐? Layla, look. Perhaps we could come to some kind of so you're an imperial spy. I this Perhaps we can find a... What if I told you about a large shipment of gold and... They're taking 어디 수송품은? It'll be... Now let's pretend we never had this discussion. 갔다 오겠네. That old woman who runs the orphanage has been murdered. So... 단검으로 써도 될 것 같다, 이거 왠지. 불 그렇게 뭐 효과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상급인 거 치고는 불이 그렇게 안 쎄. 전 FPS 게임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유일하게 두 번 깼던 게 보더랜드? FPS 자체가 재미가 없어, 전. 머리 보소는 귀찮기도 하고 그냥 붙어서 싸우는 게 재밌는다는. 재미없더라고, 왠지.
약간 나는 이제 앞에 딱딱 서가지고 서로 딜 주고받으면서 이런 비교가 되잖아요. 어느 게 더 센지 약간 그런 것도 하면서 캐릭터가 점점 이제 강해지고 맞딜 세지고 이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FPS로 멀리 쏴주고 이런 거는 취향이 안 맞더라고요. 약간 좀 거시기. 나 쇼호돌 안 찍어놨어? 뭐 쇼호돌도 안 찍어놓고 나 뭐했냐 진짜? 아, 뭐했어 나? 야, 암살이랑 법사랑 다 했는데 쇼호돌도 안 찍어놨어? 아, 실망이야. 아휴. 1 데미지 뭐죠? 에이 이러지 말자 우리. 그럴 필요 없잖아 우리. 어? 아 야 어디서? 어머 친구도 있었네? 아우 야 세상에. 저번에 롤도 했잖아요 옆판 못하겠더라고. 재미없어. 그 라인에 서가지고 막타 쳐가지고 미니언 먹는 것도 그렇고. 왜 이렇게 난 그런 게 취향이 안 맞지? 이상하다 또 사람 보면은. 나는 파팀 게임도 별로 안 좋더라고. 뭔가 혼자 하는 게 편해. 찐따 마인드야. 내가 가면은 그냥 나는 상황 보고 들어가서 그냥 다 해버리면 되는데 같이 해야 되는 거면 같이 들어가야 돼. 귀찮잖아요? 학생 때 친구들이랑 같이 모여서 게임하고 그런 건 재밌었는데. 신업진이라 그런가 봐. 모여서 하면 재밌지 않을까? 침착맨님 영상 요즘 자주 보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TRPG 보고 드래곤 던전 앤 드래곤? 너무 재밌어 보이더라고. 아저씨들 모여서 게임하는 거 부럽더라고. 여기서부터 걸어다니고 있냐? 네 나 마차. 나 암살자인데 은신을 하나도 안 했네 개같은 거. 아 나 왜 이러지? 아, 너무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꼬박꼬박 챙겨봅니다. 재밌는 사람이라서 더 재밌나봐. 근데 TRPG라는 건 TRPG를 약간 이제 흥미가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도 재밌는 거잖아요. 친구가 있어도 그거를 좋아할 만한 친구를 또 어떻게 섭외합니까? 난 은신 너무 안 좋더라고요. 나는 은신을 다른 게임 하면서 은신이 있는 직업을 해도 은신을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또 이상한 게 진짜 난이도가 엄청 높으면 어쩔 수 없이 하긴 하는데 디비니티 같은 거. 난 도적이 제일 싫은 것 같아. 저번에 발더스 게이트 할 때도 도적 안 했었고 도적으로 은신하고 뭐 뒤 때리는 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발더스 게이트는 멀리서 슬링으로 돌멩이 던졌어요. 아 나는 은신하고 뒤 가서 때리는 건 너무 싫더라고요. 들키면 땡이 짜증나고. 난 뭐 기다렸다가 뭐 들어가는 거는 특히 나는 그 옛날에 슬라이 쿠퍼 때문이야. 슬라이 쿠퍼를 추천해준 이마트 개새끼 진짜. 아 슬라이 쿠퍼 때문에 나는 모든 암살 게임 다 싫어. 슬라이 쿠퍼 너무 싫어서 진짜. 아 그 너구리인지 살킹인지 하는 그거 나와가지고. 도적이 난 제일 귀찮은 것 같아. 도적을 하면은 자물쇠도 따야 되지
퀴즈도 풀어야 되지. 전사는 필요 없잖아. 그냥 뭐 함정 있으면은 내 저항력 뚫돌 말고 방패 들고 가가지고 다 막으면서 돌진하면 되고. 얼마나 멋있어. 퀴즈도 왜 풀어? 상자 열쇠를 왜 따? 상자를 때려 부수면 되는데. 요즘 게임 다 때려 부수더라고. 디미트 때려 부수더라고요. 저거 아니지? 아, 놀랐잖아. 아, 그건 인정합니다. 도적이 함정을 보는 건 편한데. 제가 근데 계산을 좀 해봤거든요. 게임하면서. 여러 가지. 근데 함정을 밟은 다음에 대기하는 게 더 빠르더라고요. 함정을 보고 해제해서 넘어가는 것보다 버프 건 다음에 함정한테 돌진해서 함정 다 밟고 지나간 다음 건너편에서 자고 일어나는 게 더 빠르더라고요. 게임 플레이 타임이. 아, 기묘해 게임이. 전사한테 버프 막 걸어주고 막 법사로 막 화염저항 걸어주고 전사 돌진시켜가지고 가서 함정 다 밟아 터뜨린 다음에 가서 건너편 대기하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대기하면 체력 다 차있으니까. 함정 해제도 아이템 같은 거 들어가고 말이야. 임무 알려줘. 근데 또 그것도 재밌거든요. 은근히 도적이 있고 도적이 있어야지 함정을 해제할 수 있는데 도적을 없다. 그러면 도적이 없는 만큼 전투는 세잖아요. 맞딜 넣으면은. 근데 그 함정을 무식하게 돌파할 수 있으면은 사실상 도적을 가진 디메리트가 없는 거 아니에요. 도적이 없어도. 너무 약간 그거는 약간 희열이 있더라고요. 아, 이거 있으면 있어야지 좋은 건데 없어도 진행하는데 문제 없게끔 된다. 아, 그럼 뭔가 그 약간 이 차이가 있잖아요. 도적이 전투 능력이 떨어지는 만큼 이제 맞딜하면 약한데 그거를 이제 여기 그곳이네. 이거 언제 여기서 싸우고 있냐. 야, 어떻게 바로 근처에 싸우냐. 도와달라 그래 저기 가서. 산적이었냐? 골 때리네. 도적이 있는데 도적을 안 쓰는 게 은근히 재밌네. 도적이 있는데 도적을 안 쓰는 게 은근히 재밌어. 이상해. 아, 제가 말한 게임들도 트랩 밟으면 사망해요. 아마 발더스가 더 심할걸요? 밟으면은 돌로 변하고 밟으면은 폭발해가지고 그냥 그 일대가 다 날아갑니다. 근데 이제 데스티니 같은 거는 이제 파티에서 온라인 그런 거 하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RPG라던가 데스티니를 몰라서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데스티니는 그런 거 없죠. 상성 같은 거 속성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D&D 같은 거 보면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언데드는 뭐 독이 안 통한다던가 야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없이 이제 단순하게 돼 있는 게임은 풀려면 풀어야죠 뭐. 귀찮지 또 근데. 파티 게임인데 도적이 풀라고 데려왔는데 풀 줄 모른다던가 안 푼다 그러면 짜증나잖아요? 예를 들면 막 옛날에 마영전이었나? 있지 않았나? 마영전에서 뭐를 하라고 포지션별로 데려왔는데 소피템 쓰기 아깝다고 안 써가지고 막 싸우고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그런 거 있어요? 어느 타입이면은 어느 부분에서 면역이고? 제우쿠 맞니? 내가 잘못한 거니? 설마 안 보이는 거니? 아니지? 그러면은 안 풀어도 되지 함정. 면역이 있으면은 내가 맞잖아. 아야 그걸 왜 불어. 옆에 내가 서 있는데. 아 짜증나네 진짜. 어디 갔냐? 아 나 풀어야 된다 그래서 없는 줄 알았지. 면역이 있으면은 안 풀어도 되잖아. 면역을 하면 되니까. 그런 거 얘기한 거지. 어디서 오길래 화살만 날아오냐? 뭐 신기방기한 주몽이냐? 이게 뭔 경우야 이거는. 얘가 투명화가 없는 애들인데 이렇게 투명해버리면 어떡하냐.
발더스 같은 거 뭐 솔직히 여태까지 한 게임 중에 발더스가 가장 근데 그게 많은 것 같긴 해요 확실하게. 어 완전 옛날에 그 뭐야 크레이지 아케이드? 강태하면 강태반사, 강태반사 하면은 슈퍼방장 그런 느낌으로 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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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가장 심했던 게 나는 발더스인 것 같습니다. 처음 할 때는 이게 뭘 썼길래 이렇게 되는지 구분도 안 가고 심지어 거기다 주사위 굴림까지 해서 그것까지 굴림 보정해서 막을 수도 있고 위에도 한 분 계시네? 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 투명해? 어 근데 12% 남았네? 아 야 제육군 잘 싸운다. 나 괜히 온 거 아니야? 그냥 알아서 막았을 것 같은데? 근데 뭐냐 고장났어? 뭐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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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아파. 그렇지 5% 5% 어 잘 싸운다 야. 혹시 약자 앞에서 한없이 강하지 어딨냐? 어 보고다. 근데 진짜 내가 여태까지 한 게임 중 제일 귀찮았던 게 발더스 게이트 같네. 솔직히 내 취향 맞거든요 발더스는. 그렇게 고블린 나오고 오우거 뭐 판타지스러운 거 다 나오면서 너무 귀찮았어 그거는 진짜. 어 버프 안 걸 버프 걸어야 되는 상황도 오고 면역 뭐 공포를 상대가 쓰면은 공포 면역도 걸어야 되고 아, 물론 그런 게 다 소용없이 모든 걸 면역하는 직업이 있는데 심지어 직업으로 그 직업을 선택 안 해 재수업 더럽게 없게 카운터 다 쳐야지 카운터를 쳤는데 그거를 해제해버린 다음에 다시 집어넣는 경우도 있지 가위바위보 싸움이었는데 진짜 내가 여기 너무 짜증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시간 정지를 쓴 다음에 가두는 거 있어 그걸로 다 가둬버린 적도 있고 버프를 막 걸어가지고 속도랑 데미지 올려가지고 6명 파티인데 한 명만 보내가지고 혼자서 다 죽이게 한 적도 있고 너무 짜증났어 그런 게임은. 강태반사 슈퍼반장이라고 어떡할 거야 그런 거. 그런 게임이 진짜 끔찍한 게 오히려 약간 이제 페널티가 있잖아요 그런 건 이제 면역이 면역 그런 거 하려면은 어느 정도 이제 페널티가 있어야지 진행이 되니까 그냥 다 면역하는 거 막 다 걸어버리고 가버리면 무적이니까 그 버프를 거는 사이를 찌를 수 있는 기동성 있는 전사가 있으면은 게임이 너무 편해지더라고. 근데 그걸 초월한 게 또 있죠. 어. 시간을 멈추고 마법을 쓰는 거는 진짜 개 같은 거 난 진짜 상상도 못했다 나 이거. 마법사 만렙 찍고 놀랐어요. 시간을 멈춘 다음에 마법을 쓰니까 그냥 없애버립니다. 뭐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없애버려 그 게임에서. 근데 그거를 데려올 수가 다른 뭐 투옥이라고 완전히 게임에서 없애버리는데 그걸 데려오려면은 최고 레벨의 마법을 써야 되는데 전용 마법이 있어 전용 뭐 따로. 야 너무 심했더라고 그거는. 그래서 아 이거 너무 사기 아니야 하면서 그것만 쓰면 다 잡고 다녔는데 마지막에 그게 안 통하는 놈이 나오고 그게 안 통하는 그 놈이 내가 쓴 기술을 쓰더라고 투옥을 쓰더라고. 내가 너무 짜증나가지고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게임을 그렇게 만들어놨어. 옛날 게임 더 심해 진짜 보면은. 어 이래 스카이림이 가시야. 어 스카이림 봐. 어 화염 마법하면 뭐 있어? 화염구, 화염 함정, 화염 망토. 또 뭐 있죠? 또 있나요? 어차피 투사체 마법이나 그런 게 얼마나 심플하고 얼마나 좋아. 써도구만 안 써도구만. 솔직히 화염 망토 진짜 쓰면서 너무 좋다고 느끼시는 분들 있나요? 없죠? 화염망토는 쓰면 좋은데 쓰면 좋은 건 확실한데 안녕하세요? 뭐 딱히 이거 안 쓰면은 진행 안 되고 뭐 그 정도도 아니고 솔직히 마법사 아 오랜만이신가요? 어, 저는 맨날 해서요. 아 스카이림 마법사가 제일 미묘해.
마법사를 하다 보면은 딜을 박으려고 다른 마법을 잘 안 쓰잖아요. 마나로 써야 되니까 컴퓨터 보면은 막 하면은 이제 피부 마법도 쓰고 막 이제 마법사서 막 투명화도 하고 소환도 하고 마법 쓰다가 단검 수업하고 때리다가 힐하고 막 갖다 개난리 지기는데 플레이어 가면 그냥 난사하잖아요. 그런 가만 하면은 은신 짱이야. 은신하고 난사하면 되니까 각 잡고. 나도 마법 하다 보면은 피부 마법은 귀찮아서 싫고 그냥 마비 쓰게 되더라고요. 마비 쓰고 죽이고. 마비가 너무 좋아. 마비 안 통하는 애들 빼고는 거의 무적이니까. 에보니 워리어도 마비 통하지 않았나? 안 통했나 걔는? 마비랑 환영? 드래곤이 환영 안 통하는 게 너무 크긴 하네. 솔직히 환영은 확실하게 이제 은신을 써야지 좋으니까 환영 쓸 바에 그냥 마비 쓰는 게 낫죠. 은신을 안 쓸 거면은 은신을 하고 이제 환영을 쓴 다음에 은신을 해서 때리면은 암습 데미지가 엄청 막히니까. 근데 문제는 은신을 넣어버리면은 공격력이나 방어력 쪽에서 이제 은신 자체가 이제 회피가 가능하고 맞을 확률이 이제 좀 줄고 딜도 세지니까 전투 쪽으로 빠지니까 전투 능력치가 좀 빠지니까 그걸 써버리니까 다른 걸로 갈아타기가 되게 불편하네 사람이. 전사 하나, 법사 하나 병행해서 쓰면은 다 재밌게 즐길 수 있는데 어딜 가나 시너지가 나오고. 은신이 좀 그렇다. 그렇지. 나 왔어요 아저씨. Anyway, I'm glad you're here. There's a great from the look. I needed to. 감옥에서 동료를 풀어주라고? 내가 하겠어. 딱 날 위한 기술이죠. 어딨냐? 갔다 오겠네. 우리 고양이가 오다가 잡힐 것 같은데. 나랑 관계 없는 고양이야. 나는 흑고양이고, 쟤는 백고양이야. 나랑 관계 없어. 빨리 가자. 부딪혔으면 좀 아쉬울 뻔했는데. 어디 가는 거다? 여기냐? 따라오지 마, 제발 부탁이야. 대기 시켜버릴까 그냥? 그냥 다 죽이면서 갈까 그냥? 나 강타 때리면은 단검 아니어도 킬 나올텐데? 간수가 열쇠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간수 어딨어? 열쇠 따기 싫어 나. 간수 없냐? 그 아무것도 없냐 감옥에? 열어줄 생각이 없었던 건가 그냥? 열쇠를 안 만든 건가? 평생 가둬놓으려고? 초보자로 해놨네 양심껏. 그래도 빈 감옥은 달인인데. 야 이것도 초보자면은 인간적으로 아 감옥이 오래돼서 문이 낡았나보다 싶겠는데 저건 달인이면 어떡하냐? 달인들 가둬놓으면 열쇠가 없어서 못 열었나봐? 얘는 락패 접수 못 나온 거고? 아 왜? 아 아 가자. 그렇지. 좋아. 고양이 하나 기르니까 얼마나 좋아. 잡일 다 해주고. 어머 세상에 그걸 봤어? 얘 알아서 맡아. 아 저 따위로 내려왔냐.
야, 얼마나 심플하고 좋아. 근데 오히려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다. 확실하게 마법이 좀 다양해야지 마법사가 재밌기도 하고, 단순하면은 이게 궁수인지 마법사인지 멀리서 불만 쏘면은 그런 것도 있지. 인첸트 활이랑 화염 마법이랑 이펙트가 비슷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래도 뭐 한도가 있어야지. 발도선 심했어 걔는. 발도스 1까지는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2가 너무 복잡해졌어. 귀찮아 귀찮아. 재밌게 복잡한 게 아니라 나중 가면은 너무 할 게 많으니까 멈추는 것도 자주 멈추게 되고, 멈추다 보면은 턴제 게임처럼 돼버리고 막상 전사는 할 게 없어. 여기 저기 있었냐? 난 하나도 못 봤는데? 어디 있었냐? 어디 있었는데? 어디? 있었어? 근데 아까 왜 없었냐? 다음 손님. 다음 손님. 됐니? 그렇지. 헤드버가 진짜 신의 한 수야. 제가 진짜 착하게 살아서 복 받은 애지. 아까 그 특사 리사였어 봐. 나 그 참수당하기 전에 탈출할 때 분명 쫓아서 내 등에다 칼빵 놓았을 거야. 저거 팔 묶여 있었을 때 분명히 특사 리산 그랬을 거야. 헤드버는 이제 내가 무죄인 거, 내가 이제 무죄인지 아닌지 몰라도 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지 않으니까 나 살려줄라다가 지금 꿀 빨아가지고 바로 지금 떡상했잖아요? 착하게 살아서 득 보는 건 저게. 솔직히 신원도 모르겠고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얘가 이제 같이 범죄자들이랑 같이 끌려온 건데, 쟤네 입장에서 반란군이든 뭐 나발이든. 근데 자기 친척 집까지 보내가지고 아이템 갖다주게 하고 말이야. 너무 쟤는 호구야. 득본 호구지, 득본 호구. 야, 벌써 시간 지났잖아. 아, 감사합니다. 설마 이거 주셨나요? 아까는 데이드릭 상급 화염 검 주지 않았나요? 철 강화 방어구 실합니까? 내가 네 창고를 다 뒤져버렸냐? 너나 가지세요 이딴 거는. 응? 저 새끼 저 새끼가 뭐지 갑자기? 아, 저 일단은 여기까지 하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전쟁 끝나고 퀘스트 한번 보고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다 보면은 다음엔 마감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뭐 여기까지만 보는 걸로 하죠. 우리 공주, 우리 공주님이란다. 신부 내가, 아야야, 그렇게 점프하면 어떡하니. 신부 혹시 남아 있냐? 뭐 하냐? 남아 있을 시기 아니지. 여기서 활로 죽이라고 여기도 만들어놨구나. 여기 있으면 걸리잖아. 근데 미안해. 와우, 제가 돼버렸는데 살인사건인지 알까 사람들이? 누가 쓰레기 버린 거로 생각하지 않을까? 쟤네 스파이더맨처럼 됐잖아. 스파이더맨 장난감 팔더라고, 가루로 된 거. 헛소리 그만하고 방종하겠습니다. 자, 이리 와봐. 사진 찍어야 돼. 어디서 찍어야 될까? 나 제국군에 들었으니까 제국 앞에서 찍자. 코스프레 하자. 제국군이, 아, 나 그냥 옷 자체 코스프레 맞구나. 그만 떠들어. 썸네일 찍어야 돼. 일로 와봐.
너 나오지 마, 썸네일에. 혼자 찍게. 안 어울려, 야. 아주 애매하게 와가지고 붙지 말고. 아, 딱 써. 그렇지. 그 정도면 괜찮아. 이리 와봐. 야, 너희 황제를 죽이긴 했는데 썸네일 정도 괜찮잖아? 아, 이거 글씨가. 야, 야. 아, 나 보지 말고요. 그렇지. 그렇지. 뭐 수고하셨고요. 다음 이어서 가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이고 내일 일요일이네요. 일요일날 뵙겠네요. 수고하셨고요. 뿅!